단추를 달아줄게. 이거 또 들어가네 또 이거 정신을 못 차렸어 또. 아 그래 진짜. 아 여보 여보 일어나봐. 아, 예. 아 일어나봐 빨리. 아유 또 무슨 일인데 그래. 아니 지금 이렇게 찐찐들 때가 아니야.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아이 도대체 무슨 일인데 또 요로로가 사라지거나 뭐 그런 건 아니겠지. 맞아. 우리가 집에 없어 여보. 아니 우리랑 화해한 지 몇 시간이나 지났다고 벌써 집을 나가? 아 어떡해. 우리가 집에 없어. 사라졌어. 탈출했나 봐. 근데 이 지금 몇 시지? 새벽 2시에 누가 올 사람이 없는데? 우루루가 왔나 보다. 우루루가. 어? 우루야. 어? 아버 어머 지금 큰일 났어 지금. 어여 아빠 이 새벽 2시에 무슨 일이세요? 어? 아 큰일 났어 지금. 요루루가 또 다른 세계에 가버렸어. 네? 다른 세계에 갔다니까. 지금 큰일 났어. 지금 빨리 가야 돼. 요루루가 다른 세계로 갔다고. 아빠 또 이러면서 뻥이샘 이럴 거 다 알거든. 어. 개소리지 뭐 저 지금 얼마나 지금 급한 일인데 지금.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요? 아니 이게 지금 어떤 일이란 말이다 지금. 네. 어? 뭐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어? 어? 어? 그러니까? 아니 아빠 어? 이거 진짜 거짓말 아니죠? 아 진짜라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저쪽 세상에 우리랑 똑같이 닮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단추눈이고 그 단추눈 사람들이 요루를 유혹해가지고 요루를 잡아먹는다 뭐 그런 말인가? 에 맞아 그런데 거길 빠져나왔는데 요루가 또 들어갔다고. 어 맞아 완전 멍청이네. 어? 어 맞아. 아유 맞아, 이 말을 믿어요 여보. 분명히 뻥이 샘이잖아. 아이 맞아. 요루루가 없어진 거는 진짜였단 말이야. 근데 어? 아빠가 봤대잖아 창고에 들어갔다는 걸. 어? 아이 무슨 소리야. 그 112에 빨리 신고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아니야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 지금. 지금 아빠의 표정이 진짜 그놈 진지하다고. 이건 진짜일지도 몰라. 어? 자 아빠 그러면은 창고로 데려가줘봐요. 어? 우리가 한번 가볼게. 알겠어 지금 빨리 따라와 지금 급해 지금 빨리. 정말 요루루가 그쪽 세상에 넘어갔다는 거야? 아빠 여기야? 여기 있어 여기 다락문이야. 여보! 왜? 여기 진짜 이상한 도로가 있는데? 어 뭐야 이거 너무 무서워. 어? 요루루가 여기에 들어갔다고요? 맞아 여기에 이 안에 들어가면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어. 근데 거기 들어갔어 지금 얘가. 아니 여보야 이거 진짜 112에 신고해야 될 것 같은데. 장난이 아니었어. 근데 경찰이 안 믿지 않을까? 이상한 세계가 있다는 거.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면은 여보랑 나랑 어? 아빠랑 이 파리채를 들고 가서 요루루를 구하고 오자. 어 그게 좋겠어. 그래. 나는 벽돌을 들고 갈게. 좋아. 어. 난 무서워서 난 못 간다. 난 그때 난 옛날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서 난 무서워서 더 이상 못 가요. 아버지 그러면은 이쪽 세상에 가면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죠? 그쪽 세상은 눈에 단추를 꿰면은 인형으로 변한 아주 무시무시한 저주를 갖고 있단다. 아, 그러면은. 인형이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하지만 이거 하나는 아주 잘 알고 있지. 인형의 단추 눈을 떼면은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가위를 들고
저쪽 세상에 가서 요루루 닮은 인형을 찾아가지고 눈을 떼서 다시 요루루를 이쪽 세상으로 데리고 와라. 그럼 아. 성공할 수 있어. 그러면은 여보, 요루루가 지금 인형이 됐다는 거잖아. 그렇지. 정말 귀엽겠다. 아유, 잘해요. 이럴 때가 아니지. 그러면은 아버지, 저희 그러면 빨리 갔다 올게요. 그래, 아 잠시만, 가기 전에 이것도 하나 챙겨가거라. 아니? 이건 TNT? 이렇게 무시무시한 걸. 이 TNT를 챙겨서 요루루를 데리고 다시 이쪽 세계로 넘어올 때 그 통로를 부술 수 있도록 이 TNT를 설치해서 반드시 파괴하고 막 그렇게 돌아오거라. 아, 그러니까 요루루를 데리고 올 때 이 통로를 부시라는 거죠? 그래 맞아. 다시는 넘어갈 수도 없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끔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 맞아. 여보, 그러면은 우리 가볼까? 믿겨지지는 않지만 뭐. 그래, 요루루가 여기에 있다고 하니까. 요루루가 지금 답답한 인형 속에 갇혀있다고 하니까 빨리 요루루를 구하러 가자. 거짓말 같지만 뭐 여보부터 가봐. 이거 안전한 거 맞아? 빨리 갔다 와! 죽었나봐. 세상이 아니야, 살아있어. 세상이 아버지. 세상이 하얘. 아버님 말대로 진짜 다른 세계가 있었어. 여기 천국이 아니야? 다른 세계란 말이야? 그래, 여기 창고잖아, 창고. 우리 집 창고인데. 여보, 근데 여기에 우리 집 닮은 집이 있는 거 같은데? 보여? 여보, 이거 완전 우리 집이랑 똑같은데? 색깔만 다르고 말이야. 그래, 여기 바둑이 집도 있고. 여보, 근데 여기 창고 위에 저 빨간 선은 뭐야? 저기 봐봐. 모르겠다. 실 같이 생기기도 했고. 실 같은 게 집이랑 저기 쥐라이몽 연구실이랑 이어져 있어. 뭐지? 창고랑도 이어져 있어. 그나저나 여기에 단추 달린 우리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럼. 아이고, 우리 집인데. 되게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했어. 우리도 잡히면은 우리 눈에 단추를 달지도 몰라. 빨리 무기 꺼내. 아, 난 이게 무기야. 벽돌이 내 무기라고. 만약 우리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 벽돌을 찍어버려. 알겠어? 조심해. 왜 그래? 놀랬어. 나 당신이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뭐라는 거야, 진짜. 이거 완전 우리 집이랑 똑같이 생긴 집이야, 여보. 봐봐. 색깔만 달라, 색깔만. 진짜네? 그러면은 한번 가서 내가 띵동 해볼게. 그 뒤에서 벽돌 던질 준비해. 알았어. 바로 그 주인장입니다 하고 나오면 벽돌 던져버려. 알겠어? 알았어. 우리 딸을 감히 납치해. 띵동. 여보, 아무도 안 나오는데? 여보, 아무래도 이 사람들도 회사 출근하고 장 보러 간 것 같은데. 아, 그럴 시간이긴 하지. 그러면은 어쩌면 좋지? 그나저나 요루루가 인형이 됐을 테니까 한번 좀 둘러볼까, 주위 좀.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아무래도 여기에 사는 사람들 언제 오는지 물어보자. 그래. 아, 여기 앞에 쥐라이몽 집이랑 비슷한 집이 있어. 근데 이쪽 세상에도 쥐라이몽 집이 있으니까 이쪽 세상에도 쥐라이몽이 있다는 건가? 그렇지 않을까? 그럼 한번 가서 물어보자. 되게 이거 음침하고 기분 나쁘게 생겼는데. 여보, 그러면은 이쪽 세상에도 쥐라이몽이 있을 거야. 물어보자. 그래, 여보 먼저 앞장서. 띵동. 계세요?
여보! 뭐이... 문이 그냥 열리는데? 저건 지라이몽이야. 지라이몽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어? 지라이몽도 이 세계에 넘어온 건가? 지라이몽! 지라이몽! 누구세요? 눈이 단추야! 눈이 단추! 뭐야 저 사람 뭐야! 야 너 눈이 단추! 야 뭐야 이거 완전 지라이몽이 아닌 것 같은데? 누구세요? 혹시 지라이몽 아니세요? 저는 지라이몽인데요. 지라이몽? 지라이몽 씨면은 저희를 아시겠네요? 그쪽이 누구신데요? 뭐야? 완전 반대편 세상에 있는 다른 지라이몽인 것 같은데요? 아 그치? 그런가 보다. 누구세요? 왜 제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세요? 아니 그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네. 저쪽 앞집에 살고 있는 저기 저 사람들한테 볼 일이 있어서 찾아온 거거든요. 혹시 어디 간 줄 네. 아세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어이, 되게 기분 나쁜 눈빛이네. 아니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러면은 그 반대편 세상에 사는 드라이몽 씨.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는 말로만 들어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고 하던데. 이곳이 위험하다고? 뭐 그럴 수도 있겠군. 세상은 바로 내가 만든 거니까 말이야. 어이, 당신이 어? 만드셨다고요? 나는 이쪽 세상을 만든 로봇이지. 여보, 이쪽 세상을 만들었대. 어?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 세상이 위험하다고 했지? 아니야, 이 세상은 정말 최고의 세상이야. 바로 이 단축기계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이게 단축기계? 그래. 뭐 자네 뭐 회사원 같은데 맞나? 아니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긴 하죠. 하지만 그쪽 세계가 아니라 이쪽 세계라면 회사를 다닐 필요도 없어. 자기가 원하는 건 머릿속에 생각만 하면 다이아몬드가 가지고 싶군. 아니 이럴 수가. 이쪽 세상에서는 왜 사람들이 단추를 달고 있는 거죠? 이쪽 세상은 말이야 단추를 달아야지만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말이야. 아 그러면은 이 단추기계가 단추한테 힘을 주는 거군요. 그렇지. 아주 잘 알고 있구만. 그나저나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닌데. 아니 그 다름이 아니고 저기 저쪽 앞집에 사는 어? 단추 달린 사람들이 저희 딸을 납치한 것 같아요. 혹시 저기 앞집에 있는 저기 아줌마 아저씨 좀 아시는 거 있나요? 그 사람들도 아직 사람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그 로봇들은 내가 만든 거지. 아 얘 뭐야? 저기 앞에 있는 저기 엄마 아빠를 당신이 만드셨다고? 그 로봇들은 내가 만든 거야. 도대체 무슨 이유로? 아 저 로봇들은 사실 킬러 로봇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계를 가동시키는 힘은 어린 아이들의 영혼이라서 아이들을 유혹해서 인형으로 만든 다음에 이 안에 아이들의 영혼을 계속해서 넣으면 이 세상은 영원할 거야. 이 세상이 저 로봇 때문에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라는 건가요? 그렇지. 저 로봇이 없으면 끝장이라고. 그 연료가 애들이 아이들의 영혼이고? 그렇지. 그러면 아이들의 영혼은 어떻게 넣는데요? 아이들의 영혼은 잡아와서 이렇게 눈깔에다가 단추를 달아주면 완성을 한다고? 그럼 인형으로 변한다는 건가? 그렇지. 하지만 그럼 아이들의 영혼을 인형에 가둔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데요? 아이들의 영혼이라고? 영혼은 뭐 단추를 단 다음에 이 안 속에다 넣으면 연료가 완성되는 거지. 이렇게 말이야. 아이 여보 아무래도 우리 딸도 저기 기계 안에 들어간 거 아니야? 안돼! 그럴 리 없어! 아직 당신 때문에 우리 딸이! 우리 딸이! 이 세상 때문에 우리 딸이 죽겠다고! 어? 우리 딸이 어딘지 알아! 혹시 넣었나? 설마? 아직 넣진 않았는데... 그렇다면 제안을 하나 하지. 제안? 여기서는 말이야. 회사도 없고 하고 싶은 걸 모두 알면서 지낼 수 있어. 일도 안 해도 돼. 맨날 밥만 먹고 잠만 자도 돼. 누구도 뭐라는 사람 하나도 없어. 나와 함께 이 세계를 만들어가지 않겠나? 아니 뭐 좋긴 한데 도대체 무슨 제안이죠? 그쪽도 좋지만 이쪽도 좋은 단추 눈을 달고 아이들을 같이 유혹하자고 어때? 아, 여보 우리
우리한테 단추놀이를 달고 아이들을 유혹해서 아이들을 이 기계에 넣자는데. 아이, 근데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아이들을 잡아서 저쪽 세상에 저쪽 기계에 넣으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준대. 상상해봐. 주말에 주말도 아니고 평일도 맨날 누워서 TV 보면서 드라마를 볼 수 있어. 그리고 상상을 해봐. 편안하게. 골프를 치고 싶으면 골프를 칠 수 있고 게임을 하고 싶으면 게임을 할 수 있어. 일 같은 거 필요 없어. 상사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 편안하게 평일에 누워서 TV를 볼 수 있다고? 그것도 말이야. 끝이 아니야. 응? 돈을 가지고 싶으면 돈을 가지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생각만 해도 생기고. 아니야, 필요 없어. 이게 필요 없단 말이야. 이상한 사람들이고. 아무래도 당신 세상은 당신 세상이 알아서 하시고 저희는 저희 딸만 찾으면 된다고요. 예. 아무래도 여기는 여보 이상한 곳인 것 같아. 빨리 여기 나가자. 그래. 아니 요루루는? 아, 요루루를 찾고 나가야지. 아무래도 저기 기계 아직 들어가지 않았을 거야. 그쵸? 글쎄. 뭐 알아서 찾아보시지. 절대 아직 요루루는 저 기계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야. 여보. 저쪽 집에 아직 요루루가 있을 거라고. 빨리 요루루를 찾아보자. 그래.